크신 하나님, 이제 그의 인간을 위해 예정하신 뜻을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.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찬 예루살렘 입성 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. 그는 헛된 꿈꾸는 사람, 그의 부질없는 말들 더 이상 못 참겠네. 천국에 관하여서 약속하던 모든 것 이제 보니 모두 헛하였다네. 이제는 끝났네. 불쌍한 내 인생. 유다, 사랑하는 유다, 너를 위한 나의 이 가슴의 고통 느끼지 못하나. 유다, 불쌍한 유다, 이 세상에 속한 그의 헛된 꿈. 그런 꿈 같은 얘기 있을 때 없는 만찬 걷어치우자. 유다, 사랑하는 유다, 깨닫지 못하라 나의 때가 이른 줄. 이제 그만 그런 얘기, 당신의 거짓된 그 꿈과 같은 얘기 내게는 필요 없어. 유다, 사랑하는 유다,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어린 양 죽노라. 사랑하는 유다, 왜 내일 일을 모르나.
이에 저희가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은 몇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로 갔습니다.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주는 외롭기만 합니다. 그의 고통은 누구와도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의 고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 순간 쓸쓸한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온 세상의 죄짐이 그 한 몸에 지워져 있습니다. 자가 저 죄인들의 손에 달리울 때 다 왔노라.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검과 망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. 유다, 사랑한 유다. 곧 유다는 예수께 나아가 그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. 그들은 재빠르게 예수를 붙들었습니다. 주 예수님 홀로 서게
준비되었나 너 무엇을 하려나 주 예수님을 위해 너 무엇을 하려나 주 곧 빌라도는 성난 군중 앞에 나타났습니다. 이 유대인의 왕은 아무 죄 없도다. 우리 왕은 시조 불사람을 말하라 그의 잘못을 십자가에 말하라 그의 잘못을 받아주라 6월절 전례대로 한 사람 풀어준다면 말하라 말하라 바라만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 싫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슨 잘못이었는가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우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며 말하되 못 박아라 십자가에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오직 우리 왕은 시저 그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핍박을 당하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홀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홀려 자 달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비아돌로로사로 끌고 갔습니다. 아멘
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무리들의 모욕과 희롱 속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십자가는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들리워졌습니다. 아버지여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다 이루었도다. 한 군병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.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곁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창에 찔린
그의 시체는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뉘어졌습니다. 다른 이의 말구유에 나셨던 우리 주님은 또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. 미천하게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.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. 그의 무덤은 임봉되었고 로마 병정들은 그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.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, 태양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밝히려 할 즈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사흘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,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잠든 그 거리를 지나 무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. 안식일도 다 지나갔어. 마리아 저 무덤 보이오. 이런 나 뒤요
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.